보고 이제 일톤 합을 예,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예. 유튜브 보고 그냥 찾아왔거든요. 아 어디입니까? 저희 지금 미래 하나. 아 미래. 아 그래. 네네. 아 하나면 지금까지. 네. 아. 결국 아 미리 전화 주고 오셨으면 제가 좋았는데. 네. 그지. 네. 저 그 실제로 지방에서도 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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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죄송하죠 사실은 제가 뭘 볼 게 있다고 아니 상장하러 상장 근데 너무 네. 너무 모르니까요 이쪽을 이제 퇴직을 네. 앞두고 있어서 네. 이렇게 두 번째 직업을 아, 찾아볼까 네. 아, 해서 네. 잘하시겠는데요 수현님 네 몸관리를 기본적으로 잘하시잖아요 예 운동 그러니까 수현님은 뭐 무조건 잘하세요 오늘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안 해본 거라 안 해봐도 수뇌임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뭐 걱정도 되고 절차나 어떤 예. 지금 네. 시세 가격 뭐 이런 거 절차는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추석이라는 대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명절이 있으면 아무래도 물동량이 많아요. 일할 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많고 최근에 또 이슈를 보면은 카카오에서 지금 티트럭이라는 걸 아, 네,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을 할까라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좀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네. 제가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근데 함부로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 고객들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네. 제가 왜냐면 제 고객들이 잘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콜 시장을 보면은 이게 뭐 전국 24시 콜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콜들이 있지 않습니까? 킥스비스라든지 뭐 있습니다. 네, 24시 뭐 안 좋다고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이제 네.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이제 24시 뭐 안 좋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인성은 뭐 일거리가 없다고 그러고 아니, 불편해요. 불편한 네, 부분들이 있고요. 불편하고 그냥 소비자분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일을 하고 나서도 금액 결제에 대한 부분도 바로 오늘 네, 결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살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네. 뭐 이래도 좀 노후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또 이 사회라는 게 뭐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그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진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기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원래 잘해요. 근데 의외로 또 최근에 이제 연예인 쪽으로 그쪽에 조명이라든지 연예인 쪽으로 일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 계시는데 생각보다 또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잘 해요. 아마 유튜브 보면 안 된다는 사람 일로 오지 말아라 하는 분도 예. 계시는데 이거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예. 그 헬리오시티 쪽에서 오신 분 제가 예. 그걸 봤거든요. 예. 그게 좋은 자동차. 예. 70이 다 되셨는데 이제 그만하신다고 오셨다는데 잘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분도 잘 하시던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여러 고객분들을 보고 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네.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네.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네. 아 뭔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갈 데가 없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존감이 좀 있어요. 자존감. 네. 그건 사람은 버리려고 하도 버릴 수가 네, 없어요. 네. 그건 말은 쉬운 이야기입니다. 네. 아, 내가 뭐 어려우면 뭐 다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걸 안 했으면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택시라든지 개인 택시라든지 이제 개인 택시를 할까 연달을 할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저희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고민하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언론에 보면 개인 택시가 더 터지는 것도 많이 보이고 네. 그렇잖아요. 네. 불안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 개인 택시보다는 그래도 용달이 안 낫겠나. 그 처음에 들어가는 자본금도 너무 세고 네. 네, 택시는 네. 1억이 넘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좀 될까 싶기도 하고 네. 사람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네. 그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은 이제 삶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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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하지 그렇죠. 않다. 네. 근데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들. 자기 관리가 이게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 하루 플랜이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항상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걸 봐요. 하루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뭐 내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오늘 그냥 하루 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사무실에 오신 분들한테 면접을 볼 때 하루 오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됐다 물어보는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 뭐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없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그러다가 시간대로 시험만 때우는 거야 이게.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계획이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퇴근하고 몇 근만 하고 딱 들어간다 이거. 그리고 노후가 되잖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열심히 하면 안 돼. 아, 죄송한 얘기인데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해요. 물론 뭐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많이 힘드신 분들은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뭐 코인이라든지 이해되십니까?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멍하거든 이게. 그래 한두 달 울지 않습니까? 그게 화근이 돼요. 화근이 된다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야 뭐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뭐 좀 쉬지 뭐. 한번 쉬어보라고. 한두 달 쉬게 되면 이제 예전하고 몸이 틀립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머리가 빠르빠르다이 돌아갔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멍하게 지내보면 내가 이상해진다니까? 네, 네,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읽는 게, 어느 게 진짜 유리한지를 본인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여가를 보는데 그게 오히려 더 손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 알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부분이 용달을 한번 하시라. 용달을 하면은, 사회를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리스크가 적다.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경험을 많이 쌓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많게는 돈 천만 원만 날리면 되지 않냐. 그 천만 원도 내가 얻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한번 해보라. 그리고 중국이 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하는 거는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요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날리면은 죽을 때까지 묵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대부분 힘든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주식, 뭐 코인, 그 다음에 옆에 다단계 이런 게 빠져듭니다. 왜? 그게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다고 생각하시죠? 한번 놀아보면은 주위에서 뭐 붙이기 이제 놀아보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예전에 생각하고 틀리다고 이 내가 좀 멍하다고 이게. 그러면 그래라고 딱 갔는데 뭡니까 쑥 빠진다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경계를 해야 된다고. 거기는 들어가면은 1, 2층 까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다 달려. 다 달리고 나서 예전에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난 다시 쓸 수 있다. 못 써요. 근처 못 쓰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피면 되고 나머지 일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대가잖아. 노동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번다 하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안 하면 못 버는 거지만 노동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뭔 문제가 있겠어.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 저 항상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기도 소득이 10원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달에 10원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화물을 하시는 분이 꼭 배송만 하다 보면은 또 자기가 또 아이템이 돼가지고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잘할 이유는 없다. 왜? 나이가 있는데 너무 잘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토요일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목표라게 그게 삶의 재미가 있잖아요. 네. 내가 목표를 정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계획도 바꾸고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까지 야 자기야 내가 금요일까지 내가 이거 뭔가 내가 좀 부족해 뭔가 내 양이 안 차 그러면 내가 토요일까지 내가 딱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요일을 쫙 쉬고 그러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골프를 쳤는데 다 치고 치웠대요. 채고 먹고 막 다 팔아버렸대. 짜증이 나서 말했대. 성취욕이 없거든. 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또 이상한 얘기 많이 했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 절차는 뭐 어떻게 해야 절차는 되는 이런 겁니다. 절차는 네. 이제 차가 있어야 되겠죠. 네, 차가 네. 일을 하려고 하면 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 처음에는 뭐냐면 화물 운송 종사자가 있지 있어야 됩니다. 아, 시험 봐야 되는 아, 그죠? 그거 아시죠? 그거 어려운가요? 어떻게?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네. 제가 시험을 한번 봤어요. 제가. 아, 저 땄습니다. 아, 땄는데 네. 하루를 공부를 했어요. 아, 하루요? 하루를 공부하고 갔어요. 탈락이 되더라. 아. 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틀 공부를 했어요. 뭐 합격했습니다. 근데 면허 시험보다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 제가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제가 공인님들한테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010. 네, 잠깐만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010 9559 59입니까? 네, 559 아, 8599 955 처음에 되게 되십니까? 제가 문자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씨 저 되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치? 여기 해보시 제가 먼저 보내드릴 거예요, 형님. 예, 예. 자, 이게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격증. 제가 보내드렸죠? 안 왔는데, 아직? 응. 왔습니까? 아니, 안 왔어요. 아. 좀 카톡을 보내야 되나? 잠깐만요. 문자로 온 거 아니에요?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로 안 왔어요.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핸드폰은 이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꾸셔야 될 겁니다. 왜? 아, 왜 그래요? 녹취가 안 되잖아요. 녹음이 안 되잖아요. 아...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녹음을 해야 되는 그런... 어, 예를 들어서 고객하고 통화를 했는데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잘 녹취가 되면 좋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다른 얘기 못 하잖아요. 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네. 잠깐만,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네. 카톡 들어왔습니까? 전화번호 틀리나? 네, 맞아요. 맞죠? 네. 자, 이걸 보시면은 제가 1번을 하면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아닙니까? 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화물운전 종사 자격증 하면은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운전 맨 위에 보면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2번 해놨죠, 그죠? 네. 그다음 3번에 보면은 정밀 검사 예약이 있죠. 했죠. 자, 4번에 보면은 원스톱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차를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예. 예. 이렇게 하셔야만이 한 번에 시험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요거 해놨지 않습니까? 네. 자, 오전에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의 하나여 오후에 도로 자격, 그죠? 자격 시험을 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접수를 하셔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따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붙잡잖아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그다음 원스톱으로 신청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21일 시험이 있습니다. 21일. 아.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내 있는 지역에 가지 마시고 네. 어차피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내셔야 되겠죠. 굳이 뭐 네. 네. 거기서도 어떤 직책이 있을 거니까 네. 좀 아무래도 경쟁이 있으니까 여유로운 부분이 약간 있죠. 그걸 네. 활용하시면 돼. 네, 네, 네.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 가서 따드셔도 되고, 그럼 이거 하나 딱 준비하시면, 그럼 영상을 갔다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이 밀려있어요. 많이 밀려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처럼 없는 장소가 있거든. 아, 그렇죠. 어, 그럼 그거에서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유튜브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게 네. 시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냥 그걸 갖다가 보면 되고, 그냥 그 운전자 정밀 검사 합격을 돼요. 무조건 합격합니다. 거의 99%. 근데 시험을 딱 치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가르치 이게 책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책을 전 책을 안 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제가 고객님들한테 다 가르쳐 줘요. 네. 문단만 보면 돼요. 문단.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단만
문제다 공부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막 이론을 막 공부하려고 해. 그러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허 시험은 이런 거는 문단만 보면 돼. 문단만 그냥 보면 돼.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문단만 계속 보면 돼. 합격해. 근데 그걸 갖다 처음에 한번 딱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1.25배를 한 거예요. 아시죠? 할 줄 아시잖아. 아, 네, 네, 네. 그럼 1.25배를 딱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들은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늘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몇 번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해요. 아, 그렇게 그거 안 하면 떨어집니다. 아. 왜? 생각 외로 어렵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 외로 어렵다니까? 아,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 문제, 예. 이렇게, 예, 뭐, 이제 기출 문제 뭐 해가지고. 예.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예. 택선생이라고 있습니다. 택선생. 아, 택선생. 예. 택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 해가지고 시험에 문답이 나온 게 있어요. 아,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걸 다 보면 돼요. 다 보면은 학교가 무조건 합격해요. 아, 저는 그래요. 제가 테스트 했다니까 하루 공부하고 그러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틀 공부했어요. 이틀 공부하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국 그걸 다 제가 손님들하고 테스트 해봤을 거 아닙니까. 중국분도 오시고 중국분도 오시고 제가 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 합격했어. 그래 그것만 보라고 그래요. 그것만 봅시라고. 그러니까 택선생이 저를 줘야 돼. 아,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차는 신차가 좋을까요? 뭐 중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차를 보면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죠. 있거든요. 네. 세 가지 부분이. 네. 디젤 차가 있고, 그 다음에 LPG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있죠. 네. 전기차로는 하면 안 돼요. 네, 다 유튜브 보니까. 전기차로는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 전기차는 시험은 그냥 전기차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르니까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은 디젤차로 하셔야 디젤차로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디젤차로 신청하게 되면 디젤차가 안 나와요. 신청 안 나와요. 중고는 원래 이제 생산은 되는데 네. 생산은 되는데 12월 달까지 출고가 돼야 되는데 네. 출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더라도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은 주행 거리가 짧은 디젤 차는 비싸요. 안 나오니까. 예, 새 차보다도 비싸요. 이게 계속 그렇게 가. 12월 달까지. 네. 그렇게 갑니다.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차를 선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심리겠습니까? 좋은 거 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죠. 어느 정도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걸 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추천하는 것은 디젤 차를 추천한다. 디젤 차를 추천해서 그냥 그거로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네. 한 5년이나 지난 다음에는 이제 LPG 그 전기차가 뭔가 거리도 늘어나고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중기차 바꾸면 돼. 근데 지금 바꾸게 되면은 남바값에서도 손해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도 힘들고 한국 사람을 쓰면 바로 가고 바로 처리하고 아니, 되는데 아니, 30분 이래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쵸. 못 견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리가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빌라 같다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좋아요. 네. 별도로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LPG는 좀 힘이 딸려요. 그래서 LPG도 좀 그렇다. 그래서 또 내년에 뭐 LPG가 나오지 않습니까? LPG 나오잖아요. 현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수도밖에 안 나옵니다. 계약에서.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오는 거는 항상 이게 테스트를 한다고.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젤은 검증이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디젤로 하시는 게 편하고 좋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는 일반 저 윙도 있잖아요. 그렇죠. 윙바디.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운송업을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보면 윙을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 어차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형이 아무래도 일은 편합니다. 유형이 편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얘기합니다만, 카고에서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카고에서 해야, 그냥 항상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본을 다지라는 얘기죠. 기본. 기본. 그러니까 제가 그건 어떤 부분인지 알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대리점 대표를 있다가, 저 신차의 대리점을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당신은 왜 중고차를 하냐? 근데 시가 그렇게 되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대가 그렇게 되면은. 왔을 때도, 저는 여기 왔을 때도 저는 돈을 주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도 안 그래도 자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대리점을 대표까지 했는 사람이. 네. 중고차에 와가지고 뭐야, 딜러부터 생활을 했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본을 이렇게 다져야 제가 볼 수 있는, 배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카오부터 하시면은 비도 맞겠죠. 편한 것부터 하지 말아라. 편한 것부터 굳이 할 필요가. 그리고 카오를 하다 보면은, 카오를 하다, 어차피 카오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윙을 올리면 돼요. 카오에서 윙을 올릴 수도 있다고. 카오에서 자활화를 할 수도 있고, 카오에다 리프트를 세울 수가 있다고. 네. 그런 지역별로 본인이 하는 특성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면 거기 하나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처음부터 이 윙바디 짐을 찾으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하잖아. 근데 카고를 하게 되면 뭡니까? 아무거나 다 실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자바라를 씌우면 돼. 자바라 같은 경우 100에서 120 정도 하면 됩니다. 2단 자바라. 그래 필요하면 그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하다가 내가 자신이, 야 윙 뭐 이거 하면 내가 자신이 있어. 그럼 이걸 놓으시면 돼. 그때 몇백 떨어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카고에서는 다 된다는 거지. 윙을 해가지고 나중에 카고를 내려오면 윙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고에서 윙을 올려. 어차피 그 가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그거는 제 이야기고, 사람마다 또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반 콜, 저 받으려면 그거는 거기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콜은 이제 전국 24시 콜이라든지 뭐 인생이라든지 공짜로 해주는 데는 없잖아요. 네. 공짜는 무조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있다고. 수수료 내고 콜. 그렇죠. 그럼 수수료는 얼마 정도? 그거는 이제 한 달에 월 사용료를 27,000원 이렇게 내는 거죠. 사용료 내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금액만, 정해진 금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갖다 공제를 하고 이제 주죠. 주는데. 콜 가격을 이제 공제한 가격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재미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카카오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자, 지금 카카오에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래요, 손님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보기 좋게 될 거예요. 대기업이 들어오는 회사가 타격을 받겠네. 그래서 타격을 받겠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카카오 트래커는 언제부터 아직은 시행하고? 지금은 이제 가입만 받죠. 가입만 받습니다. 가입을 해놓으시면 되죠. 그거는 사업자가 나와야 돼요. 사업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나중에 데이터를 걸르죠. 어떻게 합니까? 가입을 시켰죠. 가입을 시키는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친절도 이거 채팅을 안 할까요? 그것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카카오 타면 그냥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누르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가려내겠죠. 그럼 더 좋은 거, 잘하시는 분들 어디입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앞으로는 그래서 신용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버값은 요즘에 얼마? 지금 2850입니다. 2850. 2850거든요. 근데 넘버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구해요 지금? 네, 지금 못 구해요. 그렇구나. 못 가서.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예약제로 지금 받고 있는데. 예약제로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서류만 하더라도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부분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에는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요. 남바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신다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질을 막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도 이래저래 보더라도 왜냐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직접 오셔서 그러는데 네. 그런 신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에 태어났잖아요. 제가 전국에서 학교 1위였다고. 아니 제가 전국에서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국 1위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요즘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픈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1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객들하고 부딪히고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고객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신뢰를 쌓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매칭이 되고 소개하고 팬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이게 와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저는 와서 바로 살 수 있는 건가 이랬죠.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인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올 연말까지 할 생각? 연말 정도? 그렇죠. 최대한 하십시오. 최대한 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 최대한 이렇게 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최대한 이제 내가 정년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지금부터 막 서둘 이유는 없고 좀 전에 있다시피 화물로 종사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네, 시험 자격증만 미리 준비하는 예, 그렇죠. 그렇게 딱 하면 돼. 예, 뭐 그렇게 만약 이러면 남발을 네, 말씀하십시오.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아니요, 그때 보통 보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5개, 10개씩 이렇게 사놓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명절이 끼어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남바가 다 판매가 됐다. 그 이야기를 드리죠. 예약만 해놓으면 뭐 한 달 이내로 준비가 아니, 무조건 되죠. 저희들이 한 달 이내 보통 저희들이 건수가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되죠. 그럼 차량은 중고차 정도 얼마 정도? 지금 보면 우리가 1500에서 한 2000 정도 몇 킬로? 보통 5만 킬로 냅니다. 5만 킬로? 참 좋아요. 그 세차급입니다, 세차급.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씩 오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굳이 지금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 굳이 서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남발은 사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사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차를 사게 되면 보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또 손실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얼마 정도? 보통 2,300 정도 들어갑니다. 연 2,300?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은 자가용, 제가 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가용 보험하고 영업용 보험은 별개입니다. 영업용이니까. 예. 영업용은 또 신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자가용 선생님 경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에서 300 정도. 처음에만 그렇고 이게 계속. 그렇죠. 할증이 되죠. 할인 할증이 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요즘에 할인 할증을, 최저 할인 할증을 받으려고 하면 30년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통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킬로 정도 되시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많이 뛰죠. 한 6만 킬로 이렇게 6만? 네, 평상시에 한 두세 대 뛰나요? 네, 당연히 뛰죠. 뛰죠. 6만? 예. 예. 그렇게 뛰니다. 월 기름값은 얼마 정도 되죠? 보통 이제 월 기름값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내 수익의 40%는 지출 비용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0만 원인 거죠. 한 200만 원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름값, 톨비라든지 이런 거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뭐. 근데 항상 그러는 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전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가격이 얼마였는데 지금 그러면, 며칠 만에 100만 원 올랐네요.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당장 그건 뭐 변동비니까 예 변동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이게 올랐다고 그 할 필요가 없이 그 여러 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한 달 만에 우리 옛날에 오시는 주인은 한 달 만에 10억이 올라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팔고 갔어요. 그걸 한 달 만에 10억 싸게 판 사람은 어떻게 돼?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때 딱 가서 하시면 돼요. 예. 또 질문하셔야 되고 싶네요. 뭐 그 넘버값은 뭐 계절도 타나요? 좀? 그렇죠. 계절, 근데 계절에서는 별로 그다지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타지는 않는데, 네. 이제 그
일자리가 요즘에 네. 일자리를 구하기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아. 그리고 자영업을 하기가 네. 자영업을 하게 되면 저 보십시오. 이거 하남에서도 한번 보시고 이거 붙여봐라. 전부 다 임대하고 있잖아. 상가 네. 문의했잖아. 맞아요. 저거 들어가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자신감을 하려고 하죠. 무슨 것부터 자체 고수의 고수들이 얼마나 많지를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지가 강자를 진짜 강자를 안 만나봐서 그래. 정말 강자를 안 만나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 기본을 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야만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기본, 항상 기본. 내가 기본. 아, 당연히 편한 거 찾고 싶지.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런데 이 세계의 이 바닥이 틀리다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 기존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자 디스플레이 쪽. 그렇잖아요. 네. 그냥 분야가 틀리잖아. 네. 그거는 회사 생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항상 그렇다고. 그 우물한 개구리 이 생활을 한 거야. 제가 죄송한데 저보다 나이가 분명히 많으실 거야. 제가 70년생이거든요. 많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건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자존감이 뭐야 이게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회라는 사회의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입이지 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베테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자가 딱 들었잖아요. 돈은 딱 있잖아. 그러면 이건 당한 수야. 아, 죄송한 얘기인데 자기는 야 나는 이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강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렇죠. 내가 그걸 갖다가 그냥 부딪히면 된다고 생각하죠. 진짜 그거는 어떨 때 보면 어떨 때는 진짜 멘탈이 나갈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용달이 좋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 이것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를 별도로 그렇죠. 내고 싶은 계산을.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냈어.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그다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라는 건 세무사 통해서 다 처리하는 개인적으로. 보통 그거는 이제 세분만 하시면 돼요. 세분만. 내가 신고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할 때 어차피 그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1년에 부가세 신고를 두 번 하잖아요. 네. 7월달, 1월달, 25일까지 하거든요. 하는 부분이 그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신고할 때는 굳이 돈을 그 아끼려고 1, 20만 원 아끼려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세무회계사. 또 우리 마누라가 세무일을 합니다. 그거 맡기면은 기장료 그 1, 20만 원만 주면은 편하게 그 물론 아까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일 편해요.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그걸 줘야 그것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공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무 저 내 것만 생각하면은 내 자식이 힘들어진다. 내가 이렇게 조금 베푸는 걸 어디 가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뭘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 너무 깎지 말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엄마 어머니 뭡니까? 그래요? 아, 예, 조금만 어떻게 안 되면 아,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 사보면 되잖아. 그런데 악랄하게 그런 사람들 있어 보면은. 아니, 그 자기 자식이 그렇게 당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쓰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시면 돼. 그리고 돈 몇 억 날리는 건 안 아깝고 말이야. 주머니에 있는 몇 천 날 나가는 건 아까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렇게는 사지 마시라. 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나중에 예전에 이제 제가 신차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객이 막 온갖 거 다 해둬라 그래. 자기 자식 볼 애들 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머님 자식이 영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좀 생각을 돌려서 생각하라고. 어차피 돌고 도는 게 인생인데 어차피 어머니 돌리면 자식이 일을 할 거 아니냐고. 그 애도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걔는 남한테 베푸지 말고 그리고 주변에 내가 거래하는 선에 있어서 좀 베풀면서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면은 뭐 그나마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재미있게 안 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만약에 이제 하게 되려고 연락을 드리면 예. 그러면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만약에? 보통 이제 10일에서 15일이면 끝납니다. 아,
예, 금방 돼요. 일단 뭐 자격 시험 먼저 준비 봐야 되겠네요. 봐놓고 준비하고 연락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마음 지금도 그렇지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어르면 뭐 어른대로 사지 뭐 이런 생각하고 안 묻고 또 그때가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진 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토탈 뭐 어느 정도 선이 있나요? 어떤 부분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바를 보면 한 예를 들어서 한 2,900, 2,850, 3,000을 보죠. 그럼 촬영에 한 2,000 된다. 그럼 5,000 안 해요. 그러니까 4,500에서 5,500 사이에요.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공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지? 네, 네, 네. 그렇게 딱 잡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틀리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딱 보면은 그거 싸게 나오거든. 그 사람 심리가 누구는 싸게 사고 싶지. 그래서 D자. 그래서 몇천 날린다고. 날리고 나서 아, 나 그걸 할 거야.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딱 당하면 또 쟤한테 또 와. 아, 제가 그런 분 몇 분 계십니다. 네, 네, 네. 나한테 괜히 또 다른 임대 그 남바 그 제가 그랬거든. 이야기했거든 제가. 이야기해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스님께서 나이가 있으시고 경륜이 있고 사람을 보면은 보이잖아 이게. 안 보여요? 보여? 아니 안 보이냐고. 이 사람을 만나보면은 아, 저 사람 좀 편한 것 같아. 아우 야 저 야 그래 준도는 네. 괜찮은 것 같아. 네. 그 사람을 보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 어차피 사람이 다 속이고 하는 건데 뭐 뻔한 거지. 근데 이때껏 내가 사람을 상대를 했고 사람을 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뻔하게 나오는 건데 그게 뭐 어디서 뭐 어디게 갈래. 그래서 사무실에 한번 들렸어. 한번 보고 그럼 제가 그 몇천만 원 가지고 그거 날리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사무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들려보면 어떤 데 보면 커피숍에서 만나고 어떤 데 보면 이상하고 아 들을 때 보면 또 근달 같은 애들도 있고 막 가보시면 된다니까. 만나보시라고. 만나보시면 또 보여 그게. 그러면 약간 이상하면 하면 안 돼. 분명히 이상한 거거든. 이게. 몸에서 그게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몸에서 이게 반응을 해 막. 그래서 아우 제가 1분도 있기가 싫어. 저도 막 유튜브 막 보다가 예. 예 여기 그냥 예, 예. 저기 사장님도 좋고 그래서 여기를 예. 그죠? 예. 아무 데도 안 가면 여기를 그냥 예. 왔거든요. 그 다른 데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른 데는 유튜브 잘 보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 정말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보면은 만나는 사람이 많나요? 그 제하고 만나시는 거 다 좋더라고. 다 이래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뭔가 그리고 만나는 분들이 다 편하고 좋아요. 뭐 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사기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코인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진짜 많이 이렇게 그 하신 분, 그 내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는 거지. 나라에서도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제 친구도 저 전선에 가가지고 한 번 딱 갔는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살했습니다. 아유 참 어떡하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아니다 생각하지만 돈을 한번 딱 잃든지 돈을 한번 딱 따게 되면은 거기 빠지는 거야.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뭡니까? 마누라한테 어떤 분은 와이프가 팔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는 별거 아니다고. 제일 한 게 정년퇴직하고 나서 하는 게 집 다 날리고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하자. 주식, 코인, 그 다음에 다단계, 뭐 이 데리고 가고 이런 거. 왜냐면 외로우니까 가면 그럼 가볼까 이거거든. 이해되세요? 그리고 저 증성 같은 데 있는데 가면 안 돼. 그래서 꼭 그거는 그런 게 매듭을 날리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가면 되지만 이제는 회복되기가 너무 힘들어. 그걸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투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뭐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뭔 걸 투기할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들 불면 아이고 자살을 하면서 죽어도 돼. 아니 돈이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저희도 이쪽은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화물 네. 쪽은. 근데 친구분이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화물을. 그래서 네. 그때부터 유튜브를 봤어요.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랬더니 아 개인 택시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 개인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아요. 네.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를 증거하기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사회를 뭐 다른 그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사회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요런 직업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네.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죠. 야간에 보면 식자재 하시는 분들. 네. 근데 야간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생활 리듬 깨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정년 퇴직하시고 보면 한 50대에서 60대 요분들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제일 많이.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게 뭐 놀고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자영업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영업은 정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잘 되면 당했는데 뭡니까? 까먹고 나오면 매덕이에요 그게. 나가지도 안 해 인데가. 네. 아 나가잖아요 저기. 미래도 지금 공실 엄청 많거든요 상가.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잘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 자본금도 덜 들어가고, 예, 리스크도 적은 거고, 예, 이게 제일. 뭐 사회경도 할 수 있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딱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로 이게 쫙 적응이 돼요 이제. 그럼 거기 딱 해보고 이제 다른 걸 딱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탔다가 조기한 급 있잖아요. 조기 취업수당, 그죠? 그것도 딱 해가지고 몇 개월 하다가 뭡니까? 내가 1년 딱 되나면 1년 개인용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조기 한급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딱 다른 방법도 있잖아. 그러니까 영리하게 이렇게 예, 하시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그죠? 예. 그것도 써볼 수 있는 거지.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어. 예약도 안 하고 와가지고 죄송한데 아니, 갑자기. 어쩔 수 없죠. 네, 예. 네. 그것도 이것도 일인데. 네, 네, 네. 그치? 네. 그래, 그렇게 사기만 안 나가시면 돼. 네. 그런 걸 당할까봐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그것만 안 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아니면은 이제 좀 여가 생활도 좀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스님께서 뭐라 몸 관리 잘, 몸 관리 잘하신 분들은요 다 해요. 운동 열심히. 운동을 안 해도 뭐 운동했냐고 물어보고. 아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몸 관리 하시는 분들. 체력이 기본이 돼야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예 끝납니다. 몸 무너지면요 마누라도 해결을 못해요. 요양원에 바로 갑니다. 아, 요양원을 간다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매일 제가 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코스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거 들어갑니다. 어제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 우리 마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아, 이제 또 뭐 소장단 한다 그래 그래. 아, 제가 이제 또 어디서 뭐냐면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앞에만 평상 깔려 있잖아. 그것은 뭐 맥주 하나 그런 거. 뭐 그런 재미가 삽니다. 아,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면 연락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